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운동만 한 게 없죠. 4대 종교 성직자들이 축구대회를 열고 평화와 화해를 기원했습니다. 벌써 13일째라는데요. 하경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라이트 수비 원명수님이 저희 최종을 봐주시는 거예요. 최종. 가을 햇살이 따갑게 비추기 시작한 난지천공원. 종교 평화와 화해를 기원하며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와 원불교 등 4대 종교 성직자 축구대회가 어제 난지천 축구장에서 열렸습니다. 4대 종교 성직자 축구대회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시작해 해마다 종교인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우위를 다지기 위한 화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대회가 앞으로 남북 간의 종교인 간의 축구대회도 발전도 하고 또 우리 남한 사회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조그마한 몸부림이 됐습니다. 각 종교 대표의 시축을 시작으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경기에서 지난해에 이어 원불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원불교는 개신교와 가진 첫 경기에서 세 골을 몰아넣으며 지난해 우승팀다운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지난해 준우승을 했던 불교 대표팀은 가톨릭과 개신교팀의 연패에 올해는 아쉽게도 4위에 거쳤습니다. 각 종단끼리 앞으로 더 성직자만이 아니고 제가자들, 신도님들과의 이 화합장을 많이 이런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공 하나를 두고 각 팀이 혼전을 이루며 다퉜지만 모두가 우승팀인 축구대회였습니다. 오각형과 육각형의 조각이 조합을 이루어 하나의 축구공이 만들어지듯이 다종교 사회의 한국에서 축구가 종교 평화를 위한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뛰고 뒹굴면서 오늘 하루 흘린 땀만큼 4대 종교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